그렇게 말하기 귀찮은데. 보세요. 순환소수와 유기소. 네. 중에서 몇 번째 시간? 두 번째. 이제 앞에서 유기소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순환소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네. 순환소수 공부할 때 어떤 생각하면 되냐? 아, 우선 일단 유한소수 배웠었던 거 잠깐 복습해볼까? 유한소수들은 다 어떤 특징 갖고 있어? 이거를 쉽게 거듭적으로. 승현아, 너 잠깐 대답하자. 뭐라고요? 유한소수 어떤 특징 갖고 있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하분수 형태꼴로 고쳤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있는 것 같아요. 소인수가 2하고 5. 네. 대답하는 핀트가 어긋나서 대답해. 네. 개념 같은 건 빨아먹고 이씨. 이제 분 몇 명만 키우면은 고등학교 가서 헤맵니다. 진짜요? 진짜 헤매요? 분모의 소인수,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라는 말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공부했죠? 네. 첫 번째,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 네. 두 번째 뭐? 소수. 소수로 빨리 고칠 수? 있다.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순환소수 보도록 합시다. 순환소수라는 건 일단 어떤 수를 얘기하는 걸까? 소수점 아래 숫자가 무한히 반복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 순환소수의 정의를 내리면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학에서 반복이라는 말을 안 써요. 반복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쓸까? 순환이라는 말을 써요. 알겠어요? 반복된다는 말은 안 씁니다. 수학에서는 뭐라고 쓴다고? 순환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소수점 아래 숫자가 무한히 반복이 된다. 어떤 특정한 것들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정의라는 걸 공부했으면 두 번째는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0.123232323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 뭐가 반복되는지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지? 네. 뭐가 반복이 됩니까? 2, 3. 2, 3이 반복되죠? 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1.23123123123 내가 지금 말로 읽어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찾는 거지? 이거 숫자로 갔다고 봤을 때 애들 이런 것도 실수를 해요. 알겠어요? 2, 3 빼고 순환번호가 1, 2, 3 2, 3이 아니에요? 뭐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틀리네요 진짜? 이 정도면 맞을 줄 알았더니만. 이거 순환마디 뭐야? 1, 2, 3. 일단 이거 위에 거 순환마디는 뭐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0.123이라고 쓰고 방점 어디다 찍으려야 돼? 2, 3. 2, 3. 2, 땡, 3, 땡. 이렇게 찍으리는 거지? 그럼 2, 3이 반복되는 거죠? 네. 어, 얘네들 좀 봐. 이거 밑에 거. 이거 순환마디로 나타내. 순환소수로. 어떻게 나타나? 1.23. 하고 1, 2, 3. 2, 3, 1. 야, 이 새끼들아. 근데 선생님 끝에다 1 안 써주셨잖아요. 2, 3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알았다. 아, 그러면은 알죠, 이제. 2, 3, 1이 반복되는 게 맞아. 네. 이거를 갖다가 읽으면 1.123, 1, 2, 3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이러면 돼, 안 돼. 네. 이거 안 돼. 네. 뭐가 반복되는 거야? 2, 3일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실제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애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위에 순환마디는 어디다 찍어줘야 돼? 2 위에다가 그 다음에 1 위에다 찍어주는 거지? 여기서 수학자들은 귀찮은 거 싫어한다 그랬죠? 순환마디가 6개, 7개 나오는데 어떻게? 다 찍어줘? 그런 거 아니야? 어디와 어디만 찍어준다? 처음과 끝에만 찍어주는 거야. 알겠죠? 기출 유형으로도 다음 주 순환소수가 바르게 표현된 거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네. 다 찍으면 돼, 안 돼? 네.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순환소수 표현하는 방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표현하는 거에서 순환마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순환마디.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거의 빈출이죠. 순환마디 같은 경우는 뭘 갖고 시험 문제 나오느냐? 얘 위에 거 순환마디 0.123233땡이야. 얘 순환마디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23. 23으로 얘기해야 돼? 23으로 얘기해야 돼? 23. 23으로 얘기해야 돼? 23. 그리고 개수는 몇 개? 두 개. 그렇지,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23이라고 있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죠? 네. 됐어요? 근데 순환마디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두 개라고 그냥 말하는 거가 시험 문제 나올까? 아니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순환마디와 관련돼서 n번째 자리수. n번째 자리수. 순환마디 n번째 자리수. 그 다음에 n번째까지 합
이런 것 등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게요. N자리에 대해서. 글쎄? 자, 예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0.2땡, 3땡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얘는 0.23, 23, 23 이렇게 무한히 반복이 되는 수죠? 네. 이해가 안 가? 그러면 101번째 자리의 숫자를 갖다 골라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2. 2라고 얘기하면 돼요. 2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설명할 수도 있었으면 한다 이거야. 두 개씩 묶어서 반복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101번째 자리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자리부터 101번째 자리, 즉 101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나온다? 50 묶음 나오고 포인트가 나머지가 얘기 나오죠? 너희들이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묶음이에요?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늘 나머지를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그래서 무턱대고 순한 마디의 개수로 101을 나눠준다 라는 느낌보다는 101을 어떻게 표현해주는 느낌도 괜찮다? 순한 마디의 개수 곱하기 묶음수 플러스 나머지로 생각을 해서 나머지에다 포커스 맞춰서 대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지금부터 칠판에 눈 뜨면은 설명드리면 마지막 시간이라 그랬지? 네. 눈 뜨지 말아요. 네. 내려. 101번째 숫자를 물어봤는데 얘를 살짝 난이도 높이면요 0.123이고 2땡 3땡 즉 순한 마디 아닌 게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랬을 때 101번째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101번째 숫자 몇, 뭐냐? 3. 답은? 3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해서 3이 나올 수 있냐? 그 근거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얘는 0.123, 23, 23이 반복이 되는 건데 여기가 첫 번째 자리고 여기 어딘가가 101번째 자리가 될 건데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101개의 숫자를 물어보는 거지. 그치? 101번째니까. 근데 얘가 순환하지가 않지. 순환하지 않는 걸 포함해서 101번째를 물어본 거니까 얘를 빼버리면 결국 몇 번째 자리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 101번째 오는 그 자리가 하나 앞으로 오겠지. 네. 그러면 땡겨진다는 얘기니까 101에서 1을 빼면 되겠지. 이해가 안가? 네. 그래서 결국은 순환하지 않는 것을 빼면 몇 번째 자리를 구하라? 100번째 자리를 구하라는 말하고 동일하다 이거야. 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가? 네. 그래서 결국은 몇 번보다 나머지가 0이니까 맨 끝에 것에서 끊어져서 3이 나오겠지. 됐어요? 이해갑니까? 여기서 깨알같이 좀 더 보자면 이제 몇 번째 자리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 합 남았지. 합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외워두고 있으면 편리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시험 문제라든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뒤적거리다 보면요 분모가 7자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많이 있고요. 예를 들게요. 7분의 1 얘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참 고생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순한 마디가 몇 개까지 나올까요? 6개가 나와요. 또 더불어 잠깐만 또 얘기하자면 교육 과정 자체 교과서 생겨먹은 게 순한 마디 6개까지 잘랐어요. 7개, 8개 나올 수 있어? 없어? 그건 없어요. 그럼 만약에 계산했는데 순한 마디가 7개, 8개 나왔어. 중학교 과정에서. 그럼 뭐해? 다시 계산해. 틀린 거야. 니들 계산이. 이해가? 그럼 얘는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이거 외우더라고 그랬죠? 0.142857 142857 그 다음에 순한 마디는 어떻게? 6개니까 1땡 7땡에다가 당장 찍으면 되겠지. 이해갑니까? 네. 이해갔어요? 네. 100번째까지의 합을 만약에 구하네. 합을 구하네. 자릿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합을 물어봤어. 만약에 자릿수를 물어본다면 100을 어떻게? 6으로 나누면 그만이죠? 그랬을 때 뭘 파악하라고? 나머지 파악하라 했죠? 그럼 6이는 6이고 40 나오니까 6, 6에 36, 네 번째 거니까 얼마? 8이 나오겠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근데 100번째까지 합을 구하래. 이 말은 즉슨 얘네들 싹 더하면 얼마? 27 나올 겁니다.
네. 27이라는 게 몇 묶음 나온다? 네. 27이라는 합이지, 합. 네. 이 합이 몇 묶음이 나와? 6,1은 6, 6,6에 36이 나오지? 네. 이해가 안 가? 16 묶음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이 16 묶음 나오니까 곱해야 되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나머지가 몇이야? 4. 4지? 플러스 4야? 그럼 엉뚱한 짓 하지 마. 네 번째 것까지 더하라는 얘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8이라는 얘기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 10, 5까지 더하면 답이 나오면 되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요? 이렇게 네. 해서 N자리 숫자라는 거 기출 유형까지 해서 문제 나와있을 때 안 나와있을 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해 가냐? 네. 그 다음 순환소수라는 걸 이제 분수로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공부하는 게 순환마디를, 순환소수를 뭘로 고친다? 분수로 고친다라는 거야. 순환소수를 뭘로 고친다고요? 분수로 고친다라는 거야. 분수로 바꾸기. 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냥 내 식대로 쓸게요. FM. 정석이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빠르게 고치는 AM. 요령이라는 얘기지. 군대 용어예요. 요즘 안 쓰는. 요즘 유치해서 이런 말 안 쓰더라고요. FM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FM 방법의 원리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리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원리는 순환 마디를 소거해 주는 거였어요. 더하고 빼서 더하고 빼서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10의 곱제곱을 곱해서 더하고 빼서 순환 마디를 뭐 한다? 순환 마디를 소거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 되지? 이게 원리야? 알겠죠? 그럼 보도록 합시다. 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0.2땡 3땡 계속 똑같은 예를 들어줄게 익숙해지기 위해 얘는 뭐랑 똑같아요? 0.23 23 23 23이에요. 됐습니까? 얘 자체를 풀어서 서술형 대비한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쓰는지 봐. 얘 자체가 이렇게 풀어서 얘를 뭐라고 잡자? X라고 잡아줘야 합니다. 잡아줘야 해요.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있어도 잡아줘야 합니다. 왜 잡아줘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X라고 잡아놓으면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순환마디를 소거해 줄 거야. 그럼 얼마를 곱해주면 좋을까? 순환마디 끝까지 갈 수 있는 숫자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얼마를 곱해줘요? 100을 곱해주면 100, X가 되겠지? 네. 그래서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올까? 23.23, 23, 23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얘네 둘을 빼주자 이거지. 빼줘버리면 오른쪽 거 그냥 쓸게요. 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X에서 100X 빼는 거야? 네. 그러지 말라고. 아. 100X에서 X를 빼준 값이 23에서 얼마를 빼준 값하고 똑같다? 0을 빼준 값하고 똑같다. 이해 갑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자 그러면 좌변에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99, 99X는 23으로다가 남변에 99X의 개수로 자연스럽게 나눠주면 X는 얼마 나와? 99분의 23. 근데 X가 앞에서 뭐였어요? X가 뭐였어요? 얘였지? 네. X를 왜 설정하는지 알겠어? 네. 우리는 얘를 분수로 고치는 값을 중에 우리 구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처음에 설정을 해주는 거야. 서술형에서 얘 자체를 X로 설정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틀리겠지. 왜? 우리는 X값 구하는 건데 X가 뭔지 설명을 안 했다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이해가? 그래서 99분의 24. 그리고 약분은 뭐와 같다? 계산과 같기 때문에. 약분을 안 해줬다는 건 무슨 말하고 똑같아? 도중에 계산 안 해줬다는 거야? 감점이 아니라 오답이 나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게 3의 배수와 9의 배수의 차이점. 특징들 알려줬죠? 더불어 순환소수에서는 두 자리 약분도 좀 보라 그랬지? 어떤 수의 약분? 10. 1. 11의 배수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고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X는 99분의 23이다.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순환마디가 있는 걸로 연습을 해볼게요. 순환마디가 있는 걸로 연습을 해볼게요. 순환마디가 있는 거 이름 주행장알 응? 내가 잘못 누르는 거. 아 이거 돌리기 안 돼. 이렇게 다 지워야 돼. 자, 순환, 네 번째였지, 지금? 분수를 고치는 거야? 이런 거에 내가 집착하면 안 되는데. 장애력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에 1.234 3땡 4땡 이걸 한번 고쳐볼게요. 처음에 스타트 어떻게 끊어야 된다고? 얘를 어떻게 잡아야 돼? X. X로 잡아야 한다고요. 이해가? 그래야 X값으로 가는 거야. 그럼 X는 얼마예요? 1.234 34 34 34 무슨 말인지 이해가? 소순형 쓸 때는 순한마디를 3번 정도만 써주고 점 3개 정도 찍으면 딱 좋아요. 교과서가 그런 규칙이니까. 그럼 여기서 순한마디가 선생님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세 칸 움직여야 되니까 몇 X를 곱해주면 돼? 몇을 곱해주면 돼? 1000이지. 1000X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얼마 나와? 1234.343434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빼버리려고 하니까 1000X에서 X 빼면 999X 나오는 건 그렇다 치고 순한 마디가 소거해주는 게 목적이었다 그랬지. 원리가 그거였잖아. 근데 이 새끼 이거 빼면 순환수소 순한 마디가 사라져? 안 사라져. 뭐 때문에 안 사라져? 저 앞에 순환하지 않는 마디 2, 3 때문에 안 사라져.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1000X에서 X를 빼면 되는데 안 돼. 순한 마디를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적당한 수를 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2, 3이 아니라 2 때문이죠. 그냥. 얼마야? 그렇지. 순한 마디 바로 전까지 10을 곱해서 10X는 12.343434. 원리가 뭐기 때문에? 왜 10X를 곱해줘? 원리가 뭐기 때문에? 순한 마디 소고가 원리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리만 기억하시라고요. 몇 X에서 몇 X 빼는 거를 어떤 요령처럼 알려고 하지 말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순한 마디를 소고해줘야 되잖아. 그럼 1000X에서 X 빼면 안 되지.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사라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것까지 빼줘야지. 소수 좀 앞으로. 그래서 당연히 10X가 되는 거야.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버리면 얼마나? 1000X-10X라고 써주면 되고. 자, 여기서 그대로 빼주면 돼. 순환 마디는 어떻게 될까? 맞춰줬으니까 사라지겠지. 그럼 못 빼기고. 1234-1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얘 빼주면 990X는 1234 빼기 12하니까 1222가 나와서 X의 값은 얼마? 990분의 1222. 얘 약분하면 얼마인가가 나오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있을 때도 분수로 고치는 걸 자유롭게 할 줄 알아야 하고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소순형으로 나오든 간에 빈칸 채우기로 나온다 이거야. 근데 얘는 FM대로의 방법이라 그랬지. 그죠? 그럼 AM대로 하는 방법이 있죠. 요령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 요령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0.2땡 3땡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99분의 23이라 바꿔줄 수 있다. 요령은 뭐다? 순환하는 마디만큼 9를 써주고 순환하지 않는 마디만큼 뭘 써준다? 0을 써주고. 순환하지 않죠 여기가? 네. 그 다음에 점 다 빼버린 상태에서 숫자를 써주고 점 다 빼버린 상태에서 숫자를 써주고 순환마디가 아닌 숫자를 빼준다.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그래서 얘를 만약에 분수로 빨리 고치라면 분모만 얘기해보자. 시작. 분모만? 990. 분자를 식으로 얘기해봐. 1234 빼기 12.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네. 이해가요? 요렇게 해서 빨리 고칠 줄 알아야 하고요. 더불어 AM 방법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여기서 방법만 알았으면 조금 응용 부분을 좀 들어갈게.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거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뭐냐? 0.A땡 B땡 얘는 얼마 나와요? 문자로 쓰면? 99분의 또 AB라고 하냐고. 어때? 씨, 꽁탱이 거 가끔 나타나, 진짜. 씨. 야, 이게 99분의 2 곱하기 3이야? 아니, 왜 그러냐? 생각을 하고 있다면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 안 하고 기계적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거 99분의 2, 3이라고 불러? 99분의 2, 3이야? 99분의 2 곱하기 3이야? 아니잖아. 2, 13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매번 할 때마다 아야 그만해. 몇 번째야? 여러분 들었지? 네. 주의하라고도 했었지? 한 번만 더. 얘 뭘로 나와? 10a 플러스 b. 원모 타임. 0점 a b c b 땡 c 땡 열려나. 990분의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마이너스 100에 이하 A야. A. A. 이해 가야 안 가요? 문제로 이루어진 거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결론을 두 가지로 결론을 하나 내볼게요. 결론을 하나 내보면 뭐냐? 순환소수 이거 분수로 고칠 수 있어? 있어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형태 꼴로 고칠 수 있지? 네. 분수로 표현 가능하죠? 네. 그 말은 무슨 말? 유리수. 근데 순환하지 않는 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봐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방법을 생각을 해봐. FM 방법을 생각해봐. FM 방법을 생각해보면 분수로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 순환마디를 소거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었던 거죠. 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순환마디도 없고 소수점 아래 그 개수를 뺄 수 있었어. 어디서 그럴 수가 없겠죠. 그 얘 분수로 고칠 수 있다 없다는 거. 당연히 없다지. 그 얘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느냐?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무리수라는 표현은 선행이니까 쓰지 말고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유리수 뭘로 나눠져요? 점수와? 점수가 아닌 유리수죠? 점수는 양의 점수와? 그 다음에 0, 음의 점수라고 얘기하죠? 양 점수는 뭐라고 한다? 자연수라고 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고칠 수 없는 수는 순환소수이다. 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순환소수이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래. 맞아 틀려? 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소수로 고칠 수 있어 없어? 소수로 고칠 수 있지? 네. 소수로 고칠 수 있는 건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밖에 없대. 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거 맞는 말이지? 네. 선생님 무한소수잖아요. 아니지?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두 개 다 갖고 있지? 네. 유리수 아니죠? 네. 무리수도 아니죠? 네. 무리수도 아니라는 표현을 중학교 2학년 같게 해볼까 내가? 유리수 아니죠? 유리수가 아닌 것도 아니죠. 유리수가 아닌 수라는 게 무슨 수예요? 무리수라는 얘기지. 네.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려. 맞아. OX를 따져봐. 1에서 중학교 2학년 이 보기가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려. OX를 따져봐. 무리수는 아니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OX X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X. 그렇지. X라고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논리구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네. 알겠어요? 그럼 무한소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유리수도 아니고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라고요. 안다스탄이요? 그러니까 무한소수는 뭐라고 표현해요? 무한소수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더불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범위 내라고 그랬잖아. 유리수 범위. 유리수 범위. 유리수 범위. 유리수 범위니까 뭐만 따져야 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빼야지 이것들. 그건 순환소수밖에 안 남잖아. 이 보기가 얘들아 여기까지 이 보기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니들을 굉장히 괴롭힌다 이거야. 자 봐봐.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의 꼴로 고칠 수 있는 수는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밖에 없대.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유리수잖아.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유리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아니면 무조건 순환소수래. 맞죠? 맞지? 유리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아니면 순환소수지. 이해가냐 안 가냐? 이 보기를 늘 조심하라 이거야. 됐어요? 정리는 이쯤에서 하고요. 그 다음 책에는 잘 안 나와있지만 내용 책은 뭐 나이긴 한데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더 봐야 돼요.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책에 안 나와 있는 거 얘기를 좀 할게요. 어디 책이요? 여기 책에. 자, 보세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늘 이제 빼놓고 선생님도 금방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0.9땡. 분수 보죠. 9분의 9죠? 얼마예요? 1이에요. 나중에 0.999가 왜 1인지를 증명하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전까지는 순한마디의 마지막 부분에 9가 있다면, 9가 순한마디가 있다면 뭐 해준다? 올린 해준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그럼 봐봐. 2.39땡. 얘는 얼마나 똑같다는 거야? 2.4. 실제로 계산하면 2.3 똑같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올림해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이해 가세요? 그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자연수는 순한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 5죠. 맞는 말이죠. 네. 4. 순환 소수로 표현하면? 3.9. 네. 그렇지. 됐어요? 그럼 이 말도 맞는지 보세요. 5는 정수는? 순환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X로 갑니다. 아, 0. 0이 안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 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가지 보게 바뀌는 거야. 0이 아닌 정수는? 순환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 오. 그렇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넘어가게 되면 얘는 뭐냐? 순환소수의 대소관계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소수의 계산이 나와요. 시험 문제는 뭐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는 그런 주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환소수의 대소관계다. 순환소수의 계산이다. 이 각각은요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해줄게요.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주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뭔가? 직접 계산입니다. 풀어서 직접 보자라는 게 있고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제일 기본적이면서 제일 안정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 분수로 나타내라. 뭘로 나타내라고? 분수로 나타내고 해. 분수로 나타내고 해. 딴짓 하지 마. 이들 웬만하면. 알겠어요? 능력이 되면 하세요. 능력이 되면. 능력이 되면. 예를 들어볼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 직접 한다라는 거에서 얘가 뭐가 있냐? 대소관계를 좀 보면 0.23땡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0.2땡3땡하고 누가 더 크냐 이거야. 그 얘를 분수로 고쳐보면 이런 사태가 생겨요. 얘는 90분의 23, 얘는 99분의 얼마? 21이지 그러면 21이고 23 이런 형태가 생긴다고? 그럼 분모를 통분해서 약분해 분모를 통분해주면 양분에도 얼마를 곱해줘야 돼? 11이나 곱해줘야 되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사태가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 이런 거는 이런 생각만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얘는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 풀어서 써보라고요. 0.23땡을 풀어서 쓰면 0.2333 가고 0.233 23은 0.232323 자릿수를 좀 맞춰서 이런 느낌 가시면 같고 틀리지? 네. 누가 더 틀려? 위에 게 더 틀려? 위에 게 더 크죠? 네. 아무리 그 다음부터 밑에 게 더 크더라도 어떻게? 위 앞에 게. 그렇지. 앞에 자리가 크면 10의 자리가 더 크다는 건데 그 다음 자리 숫자가 더 크다는 건 무조건 더 크겠지. 이해가 안 가? 그럼 누가 더 크다? 당연히 얘가 더 크다. 이해가요? 이게 직접이야. 일단 분수로 나타나는 거 잠깐 보여준 거고 계산하는 거는요. 계산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0.1땡 더하기 0.23땡 얘도 더하면 얼마야? 9분의 1 플러스 90분의 21 10으로 통분한다면 얼마? 90분의 31 맞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직접 계산을 하게 된다면 위험하긴 하지만 직접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 쓸게요. 0.1111 이렇게 나는 거지. 얘는 뭐라고 쓰면 돼? 0.2333 이렇게 가는 거지. 자릿수 맞춰서 써보면은 더해지지. 어떻게 더해져? 0.34444 이렇게 가겠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0.34 땡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야. 그럼 봐봐. 90분에 30일 맞지? 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거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올림. 더했을 때 올라가면 계산하기가 더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빼기. 얘는 어떻게 해라? 웬만하면 분수 계산을 해주세요. 이 계산, 사칙 연산 계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령 알려준 이유는요.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이것만 있다라는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뿐이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여기까지가 순환소수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잠깐 연습해보면 뭐 간단하게 금방금방 끝내십니다. 예, 표현해봅시다. Everybody,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1.432 땡이죠. 방점 2에 있어야 되겠죠. 분수를 순환수수로 빨리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거야. 아, 이것도 깨알 같은 이런 게 있네. 15분의 4, 6분의 5, 27분의 4 라는 거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순환수수로 고칠 때 너희들 능력으로 제일 짜증나는 게 뭘까요? 나는 27분의 40 같은. 왜 그러냐? 얘는 분모분자에다가 6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분모분자에다가 15를 곱하는 거죠? 네. 그럼 얼마가 나? 90분의 75가 나올 것이고, 얘는 9를 곱하면 99분의 18 나오고, 얘는 좀 뭘 곱해야 될지 대충 감도 잘 안 잡힌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분모가 순환수수로 고쳤을 때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전의 형태랑 매우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야? 0점, 네모, 네모. 순환마디 1개, 2, 4. 2 빼서 4니까 어떻게? 0.26땡. 그리고 빠른 검사.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해볼게. 얘는 어떻게 나? 0점, 0점부터 따져야 돼? 네모, 네모지. 방점 2개죠? 1, 8. 그대로 찍혀버리면 되지. 분수로 빨리 고치고 99분의 시간 맞죠.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 다음 식 같은 거 무시합시다. 빈칸 채우는 거 여러분들 하시면 될 거니까 x를 0.1242424 이렇게 나온 거야. 몇 x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1000x죠. 순환마디 끝까지. 1000x가 124.242424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갔어? 그 다음 몇 x가? 10x가 나와야지. 순환마디 바로 앞까지. 그럼 10x 이건 어떻게 돼? 1.2424 둘이 빼버리면 얼마가 돼? 990x는 124에서 1 빼니까 123. x는 얼마? 990분의 123. 1, 2, 3은 다 더하면 얼마? 6이죠. 3분의 앞분 돼야 안 돼? 앞분 되죠? 3 330분의 얼마? 342 313 40이 나오겠죠.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빠른 검산 정도는 좀 해보세요. 빨리 고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 대소관계 비교야. 1.3하고 1.3땡하고 10분의 13하고 9분의 10이랑 이라는 느낌보다는 늘려서 생각을 해봐. 누가 더 커? 그렇지. 0.55땡이라 0.51땡이라 0.55가 5 쭉 가고 얘는 1이 섞여 있으니까 0.5땡이 더 커겠지. 0.85땡이라 0.8땡5땡이라 0. 8땡, 5땡이 더 크겠죠. 8호까지는 똑같은데 세 번째에서 8이 더 크죠. 이게 머릿속에 스쳐가요? 네. 머릿속에 스쳐가야 합니다. 얘는? 0.5땡, 1땡, 2땡 이게 더 크겠죠. 이해 갑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계산해서 순환수수로 나타내보래요. 시작. 어디요? 이거, 48. 당연하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당연히 뭐 해야 돼? 그렇지. 이거 약분된다고 신나게 약분돼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어차피 통 보내줘야 된다. 못하는 거 보내줘. 그지? 그 정도 센스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는 얼마? 99분의 57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57하고 99랑 약분 돼요? 되죠? 3분의 3, 3분의 27, 3, 3분의 3, 3분의 19. 약분 끝까지 해줘. 약분은 계산과 같다 그랬어. 옳은 거, 틀린 거. 선우, 모든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네. 어? 생각하고 대답해봐. 왜 한 번으로 대답해? 모든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낚이지 말라. 아, 모든 유한소수는 수. 모든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오. 하은이,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네. 모든 무한소수가 유리수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아유 새끼야 진짜 정말. 이게 응? 왜요? 왜요? 아니 미쳤어. 은희가 왜 낚였어요? 은희가 아주 그냥 땅에다 삽질을 하고 아주 지가 들어가고 땅을 막 지가 덮고 앉아있어요. 어? 한정판 하는데 여기가 함정이야 이러고 있는데 아주 그냥
속살 들어가. 거기가 함정이야? 이러면서. 승현아, 52번.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도 있대요. 이게 몇 시간이 걸려요? 이거 X. 해서 5조, 5조, 5조. 무한소수는 둘로 나눠지죠? 뭐가 뭘로? 순환소수와 순환소수 아니면 무한소수. 순환소수 중에, 아,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도 있잖아. 네, 아, 그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왜 그래? 너무 강조했나요? 아, 모든 순환소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Everybody. 오죠. 객관식 보기는 미친 듯이 바뀝니다. 객관식 보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되게 수학 공부 못하는 새끼들 하는 짓이야. 알겠어요? 생각해요. 생각. 유형 몇 번부터야? 7번. 유형 7번이야? 지숙이 안 했어요. 뭐라고? 지숙이 하나 말았어요. 아, 알아. 얘기하자. 진짜요? 어디요? 저거 못 들었어요? 어, 뒷붙이고 있어, 씨. 아니, 말하고 말했어. 저 안 맞... 아니 저 이거 여기까지 정하은이고. 아, 정하은이 안 했다고? 아니 6번 안 했어요. 왜 5번까지 했어요? 왜 다시 했어요? 아이 깜짝이야. 이상한데 숙제 안 하면 밀리기 시작하네요. 좋은 증상인가? 서로서로 견제해야죠.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근데 너도 시난이도 앞으로 온 거야 그거. 네? 어떤 거요? 시난이도. 아 그거요? 어렸다고 손 안 대면 나 솔직히 내가 니네 한번 숨겨주잖아. 뭐냐? 아니에요. 뭐냐? 아니 그래 지난평가 누가 선생님 주셨는데 선생님 까먹고 말 안 하셔서 저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뭐 쟤네가 배신 말했을 때 제가 이랬었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옛날에 좀 지났어요. 저 학원 프린트 갖고 오면 집에 있는 건? 네 풀어서 냈는데. 냈어? 그거를 화요일날 안 낸 거예요. 아. 아니 토요일날인가. 아무튼 알았어요. 보자. 시간이 됐다. 다음 주에 순환소수 표현으로 옳은 것 몇 번인지 알려줘야 돼? 자, 눈으로 후다후다 보세요. 2번 맞는데? 맞아요? 네. 분수로 고쳐 얼마야? 199. 네. 2 빼줘야지. 네. 나도 안 맞아, 하나. 맞지? 2학년 거 선행 공부하기 있다, 이딴 생각 하지 마. 그냥 수업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그 다음 거 이거냐? 네. 81번 분수 27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래. 그럼 얘가 순환소수가 돼야 되는데 순환소수가 그때 자연수가 아니라 다음 중에 x값이 될 수 없는 거 있어서 4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객관식 보기 1, 2, 3, 4, 5번을 넣어보는 그런 느낌도 괜찮아. 훌륭해. 그래서 4번 바로 나온 거야. 괜찮은데 이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접근하셔야 돼? 소인수? 분해부터 접근해야죠. 270이라는 거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가 하나 있을 거지. 끝에 자리 0 있으니까. 그럼 3에 3제곱. 1학년 아니니까 어떻게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X죠? 그럼 얘가 순환소수가 되는 데 있어요. 순환소수가 돼야 돼. 그럼 뭐가 들어가면 안 돼? X에 3에 3제곱. 즉 X는 유리수가 아니, 유한소수가 아니야. 순환소수가 되는 거야. X는 27의 배수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다음 몇 번? 이해가? 네. 그 다음 몇 번이야? 그 다음 85번 봅시다. 13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80번째 자리까지의 숫자다 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건 연습 좀 해봐요.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알겠어요? 계산기 두들기지 마. 한쪽 캔에다가 7을 13으로 나눈 흔적들이 보여야 돼. 알겠어요? 이해가 안가? 이해가? 그렇게 하면 얼마 나와? 그러면은 53841 나오네요. 0.538461 1이냐? 아 아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0.53846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알려주면 그냥 써놓고 안 할 거 아니야? 53846 맞아요. 아니 46 끝에 자리 뭐 하나 나와. 그래서 얘가 순환 맞아. 어디요? 다 써주면 안 되잖아. 미쳤냐? 46 안 해? 어?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다고?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끝 나눠야 되겠지? 아니죠. 뭐가? 맞아, 나눠져서.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아닌데. 아까 1이라고 말했잖아. 하나 더 있어요.
이러네요, 장바구니.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나눴으면 내가 받아, 내가 불러주면 쓸 거 아니야, 그냥. 니들이 나눴으면. 어차피 해야 되니까 계속 해, 또. 뭐 때. 소스 좀 하는 80번째야. 그럼 몇 번째야? 대답 안 하냐? 소스 좀 하는 80번째 자리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뭐야? 나누고 있어요. 오! 마지막 숫자 1이에요. 아니, 순한 마디 6개라고 알려줬잖아, 이 자식들아. 아니, 1이야, 1, 1이야, 1. 아, 1이야. 왜 이렇게 느려. 538, 466. 아, 왜 그러네. 538, 466이야. 네. 알겠어? 소수 점 아래 80번째니까 어떻게 순한 마디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머지에다 포커스 맞추라 그랬지? 네. 그럼 어떻게 6, 1은 6, 3, 18, 나머지 2죠? 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겠어? 3. 3이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네. 그 다음 89번 에브리바디 몇 x 마이너스 몇 x 하나 둘 셋 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92번 순환 소수를 분수로 옳게 고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찾아봐 몇 번이냐. 약분이요. 뭐 알아서 찾으세요. 3번이요. 정말 3번이? 아, 근데 약분 해야 되나? 아니. 아, 약분 된 것 같아? 어? 맞지 않아? 3번인데? 맞지 않아요? 3번 맞다. 답은 몇 번? 아, 3번. 3번이 아, 되죠? 아, 96번. 순환소수 1.2, 3땡에 어떤 자연수 X를 곱하면 유한소수가 된대. 자, 보세요. 96번 문제는 별표를 쳐놓고 시험 문제 거의 뭐 100%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나오게 될 거고요. 얘 분수로 고치면 얼마? 90분에 111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다 어떤 자연수 X를 고쳤을 때 얘가 뭐가 나와? 유한 소수가 나온다. 10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따라해 이렇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네. 그 다음 얘 어떻게 하면 돼? 기역분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기역분수 약분되는 게 잘 안 보이면 뭐부터 해라? 소인수분해도 해보라 그랬잖아. 그럼 얘 2 곱하기 5 곱하기 3에 제곱이 이렇게 나오지? 맞아 안 맞아? 111은 나눠져 안 나눠져? 3배수죠? 네. 네, 나는 정말 나눠져. 3배수죠? 네. 3배수죠? 그럼 얼마야? 37. 그렇지. 3 곱하기 37 이어야 되지. 그럼 3, 3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2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37이지. 분자 37은 어떻게? 상관없죠. 네. 여기다 얼마? X 곱하면 뭐 나와야 된다?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 얘가 유한소수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건 누구야? 3. 3이죠. 그럼 X는 3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 그랬어? X는 늘 생각하세요. 3 곱하기 네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문제 조건이 뭐야?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지? 한마디로 문제 바꿔서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닌 건. 오케이. 다음 몇 번? 2번. 2번하고 4번 나오겠지. 됐어요? 이런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는 늘 조심해서 보세요. 이거 꼭 풀어봐야 돼. 이건 또 100% 출제된다. 그 다음, 대수관계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수관계. 관계가 옳은 것이다 라고 했네. 몇 번일까요? 답답 나오네요. 하나, 둘, 셋. 2번. 하나, 둘. 하지 말라는 짓은 참 잘해요. 2번 고르면 내가 때린다 일러는. 3번, 3번. 답은 아. 3번이죠. 2번 바르게 고쳐봐. 이번은 1.9땡은 2. 아 맞네. 조심하세요 늘. 네. 1.9땡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순환 마디 맨 마지막에 9. 순환 마디는 5년이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 다음 104번. 104번 이렇게 나왔어. 만족하는 한 자리의 자연수 A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뭐부터 해야 되겠어? 순환 소수부터 어떻게 분수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럼 9분의 1? 미쳤지? 9분의 1 무슨 9분의 1이야? 얘는 3분의 1보다는 크다. 9분의 A가.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작다.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잘 봐. 봐봐.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이 상태로 놓고서 한 자리 자연수 A라고 그랬지? 요거 네. 놓고 A에다 쑤셔놔? 그러지 마. 분모부터 통분해줘야 되겠지. 네. 뭘로 통분이 돼? 18이죠. 18분의 6. 얘는 18분의 2A. 맞아? 네. 그 다음 18분의 얼마? 9. 9지?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뭐만 뜯어보자? 분자만 뜯어보자. 분자 다시 뜯어보면 2A는 뭐보다는 크다? 6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네. 다시 A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4. 이렇게 나오지? 그럼 A값은 3보다는 크고 뭐야?
4.5라고 하지 말고 4.xx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지? 네. 어, 그러면은 A값은 뭐가 나옵니까? A값은 뭐가 나와? 2번 4 나와야 되겠지. 늘 조심하세요. 선생님 봐봐. 4.xx 바로 왼쪽에 있는 수는 뭐야? 4.xx 바로 왼쪽에 있는 수는? 수직선에서 4.xx 바로 왼쪽에 있는 미안 자연수는? 정수는? 4야. 어 근데 그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왼쪽에 있는 거. 아. 바로 왼쪽. 아. 여기 바로 옆에 말고 4.xx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수는? 5. 5죠? 마이너스 1.xx 제 말이 들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1.xx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xx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1이죠. 0.xx보다 마이너스 0.xx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0.xx보다 머릿속에 수직선 그려. 눈에 보이는 거 익숙해지지 마요. 머릿속에 수직선 그리라고. 마이너스 0.xx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자꾸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내 뭐라는 거야? 가장 큰 정수는 아니냐? 가장 작은 정수는? 0. 0이지. 마이가 0이야. 아, 0. 0이지. 헷갈리는 게 어딘지 알겠어요? 음수 넘어갈 때고, 마이라고 0 그 사이 애를 헷갈려.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수직선. 수직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요? 됐어요? 그 다음 몇 번이야? 108번. 108번? 네, 108번. 자, 순환. 소수가 섞여 있는 계산이 나왔지. 어떻게 계산해라? 분수로 고쳐라. 암산하세요. 얼마 들어가? 분수로 얘기하라고. 분수로 나타내면 999분의 1이지? 네. 됐어요? 999분의 1을 순환소수로 고치는 게 빨라. 객관식 보기 5개를 분수로 고치는 게 빨라. 보기 5개를 분수로 고치는 게 더 빨라. 알겠죠? 999분의 1을 순환소수로 고치는 것보다, 아, 물론 니들은 이제 요령은 아니까. 그 애들은 진짜 애들아 이런 거 할 때 1을 9로 나누고 있다고 해. 알겠어요? 이런 거 담지 마. 그 친구가 옆에서 막 99분에 23인데 이걸 막 23을 99로 막 열심히 나누고 있으면 너희들은 뭐 하고 있으면 돼? 그렇지. 혀를 끌끌 차줘. 그리고 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알려주지 마. 이상한 거 아니지? 암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이 정도는 암산해야지. 두 자릿수 나누기인데 이런 거. 다음 좀 옳지 않은 거. 난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99단까지 외우지 않아요. 이런 거. 무슨 99단? 그치, 외우고 양심의 가치가 있겠지. 양심이야. 99단까지 못 외워요? 외울 수 있어요. 74에 1. 74 곱하기 1. 74 곱하기 1이요? 74. 74. 74에 2. 아, 148. 어, 74에 3. 220. 아, 220. 222. 기관 속도가 재미있네요. 74에 4. 308. 290. 아, 뭐, 296. 계산 방법 바꿔야 되겠다. 진짜 농담 아니고요. 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는 빨리 나와야 되니까, 집에 가서 하루에 9단까지 외웠잖아. 9구 얼마야? 아, 10단까지 외웠어요. 80을. 10단까지 외웠지, 그치? 10 곱하기 9는? 90. 아유, 잘하네. 그럼 이제 뭐부터 했는데? 11단. 11단부터 이제 봐봐. 11단은 겁나 쉽잖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12단.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12단. 하루만 12단 그다음 또 다음 날은 13단 자기 전에 한 번씩 외우고 잡아. 70. 얼마나 재밌어? 해보고 어? 계산 해보고 잘하는 거지. 내가 설마 이 아씨 인도 사람들은요 인도 애들이 17단 18단까지 두고 다니는 초등학교 때 외워요. 외워요. 그거. 진짜 외우라고 외울 거예요. 어 그렇지 외우라고 외우지. 지금 계산돼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얘기한 적 한 번 있잖아 양손잡이라. 네? 문제를 두 문제 풀 때 한쪽 왼쪽 손으로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그 왼손으로 방금 보고 왼손으로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내 얘기 안 했네? 네. 얘기한 적 없어요? 인도 쪽일 거예요. 인도 쪽에 어느 한 마을에 보면 놀라운 게 이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밥 먹다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을이 수학마을이에요. 수학마을.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수학을 참 좋아하는 그런 마을인데 마을 곳곳에 7, 8일 거 애들이 수학 문제를 풀느라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재밌어 막 웃으면서 막 해.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으로도 놀란대요. 왼손으로 1번 문제 풀고 오른손으로 2번 문제 풀고. 잠깐만. 아 진짜 그래요. 진짜. 내가 본 게 거짓이 아니라 장난이었어. 아니 눈이 하나하나. 생긴 쪽에 소신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돼요? 완전 멍이 있는 거. 종이를 최대한 붙여놓고.
아니 이게 내가 따르고 올라가는 거야. 자네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 니들은 내가 여기다가 1 더하기 2, 3 더하기 3, 3 더하기 4 이렇게 써놔도 여기다 답 얼마? 3 쓰고 여기다가 어떻게 7 쓸 거냐? 네. 그건 아니라니까. 여기 3 쓰고 7 쓴다니까 이렇게. 아니 이거 눈이 이해가 잠깐만 이거 말이야.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써?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떻게 해? 노트 필기 자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가요. 상하, 좌우가 반대. 네. 상하, 좌우 맞나? 그리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스케치하고 오른쪽으로다가 글 쓰잖아요. 양손을 다 쓴다는 거 그런 거지. 그런 거죠. 치유랑 사진 좀 같이 안 찍어. 치유 뽀글했어. 그러면 이거 한 자, 봐봐. 11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어. 에브리바디. 모든 순환 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에요? 2번에 모든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모든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순환소수가 무한소수야? 아니, 모든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아, 네. 미안. 순환소수는 무한소수가 순환소수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그건 틀리지. 쏘리.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맞죠? 4번은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맞는 말 틀린 말? 근데 맞는 말. 순환소수는 유리수고 순환소수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두 개를 아까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애매한데? 이런 보기가 진짜 나왔네요. 봐봐. 아. 5번 볼게요. 5번. 아. 0이 아닌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0이 아닌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0이 아닌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말이지. 이해 가한 말. 0이 아닌 유리수는 몽땅 다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도 자연수도 0만 빼고. 그치? 네. 이거 맞는 말로 가라고 그랬죠? 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 4번이죠. 이 말이 그거죠.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왜?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배우진 않았지만 무리수라는 얘기인데. 오케이? 그러면 무한소수는 무리수라는 얘기야?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갔어요? 무한소수는 무한소수다.